처용가에 관한 자유로운 감상의 글. 안녕하세요. 싫어하는 인생 공부의 PD입니다. 오늘은 처용가에 관해 다소 자유분방한 제 감상의 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학생 때 처용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마당에 나가서 춤을 춘다니요. 그리고 거기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역신이 감동해서 물러난다고요. 게다가 이런 내용의 설화와 처용가 및 처용무가 왜 천수백 년을 지속해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었죠. 불륜 현장의 목격담에서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왜 굳이 발견하라는 건가 하는 마음이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니까 그런 게 있어 하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현장이 그러했듯이 저는 그런 의문을 밖으로 내놓고 언어화 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싫어하는 인생 공부에서 이 처용가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옳지, 이제야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의문 풀기에 실마리를 찾은 거지요. 송이복 문학비평가는 이 처용가가 불륜서사라 할 수 있는 막장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용의 아내가 천연두에 걸려서 신혈을 내면서 사투하고 있었음을 은유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병이 든 것은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지요. 귀신이 붙은 걸 마치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은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정말 아! 하는 탄성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해설이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야? 하는 의문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송이복 문학비평가는 처용설화의 진정한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과 드높은 풍류에 있다고 보았지만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문학비평가가 아니라서 그저 저의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쳐 우리는 코로나라는 역병과 싸워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고요. 비교적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은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못해왔던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관하다 할 수 없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서 저희는 또 젊은 이들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걸 보아야 했지요. 이러저러한 죽음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의 경험은 제가 갓 20살이 넘자마자 겪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간 병석에 계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때 가장 또렷한 기억 중에 하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운명적인 현실, 또 이 현실이 가져다 준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초의 사별,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제 살점이 뜯겨 나간다는 것 이상의 아픔이었지요. 아버지의 죽음에 울음도 잘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멍한 상태랄까요? 내 영혼의 박탈감이랄까요? 아버지를 다시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수없이 제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처용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처용이 만약에 자기의 아내가 치명적인 역질에 걸려서 열병에서 생사의 문지방을 넘나들고 있음을 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만일에 자기의 아내가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면 그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혹은 저의 상상에서는 아마도 처용의 아내는 역질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처용은 자신의 아내가 살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행여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랴 하는 정도로 애틋하고 절실한 마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처용 설화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직면한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증명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설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처용의 관용에 감동한 역신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서 그 이후에는 치병의 상징으로서의 처용상이 우리나라에서 천수백 년을 살아남게 되어 왔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제 개인적인 상상을 더 펼쳐본다면 아마도 역병을 앓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형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처형문화, 처형가를 통해서 표현한 건 아닐까요? 또 자신들의 애도의 아픔을 다스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3년간의 코로나와의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부디 끝나고 더없이 귀한 사람다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신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및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의 아픔이 조금씩 아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